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그 인자와 은혜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모스 9장 봅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승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네, 아모스 9장 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단 곁이란 거 보니까 성전이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지금 성전에서 성전의 기둥과 문지방을 움직여서 부서지게 하시라는 거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려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남은 자까지 내가 칼로 죽인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네. 땅을 파서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죽어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취한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은들 다 찾아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가 어디 있든 그가 어떤 권세를 누리든 어디로 도망가든 다 찾아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땅을 만져서 높게 한다는 건, 뭐, 화산도 될수 있겠지만, 홍수가 나서, 땅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요,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이 낳은 자가 구스예요. 이 구스가 나일강 상류에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민족이 구스 민족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이 낳은 자가 구스인데 이 구스가 나일강 상류에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형성된 민족이 구스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자,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않냐? 이 뜻은 뭐냐면요. 구스족속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그 피부가 까매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피부가 까만데 왜 이제 피부가 까만 구스족속을 이제 논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 죄악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건데, 피부가 까만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 피부에 비유해서 그 피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 피부가 까만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악상이 변화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돌에서 각돌은요 그 블레셋인들의 본거지인 그레데섬을 말한다고 해요. 이 갑돌은 그레데섬을 말한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블레셋 사람을 그레데섬에서 올라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칠 건데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남겨둘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지라기를, 이 채지란다는 건 이제 그 곡식 알맹이와 쪽정이를 고를 때 이렇게 까부르는 행위를 말해요. 퀴질을 말해요. 퀴질. 채지람 가체라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알곡 같은 참된 백성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 죄를 범했는데 다 돌이키기 힘들 만큼 죄악 가운데 있는데 다 그런 형국인데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그거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 교만한 자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칼에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가 여기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이해가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민족인데 그 원수지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원수지간이었던 에돔에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 안에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그들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해당 안 되지만 이방 그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네,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밭을 갈았는데 곡식을 뱉는 자가 뒤를 잇는다는 건 그만큼 풍요를 뜻해요. 포도를 받는 자가 그런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건데 또씨 뿌리는 자가 뒤를 따른다는 것도 풍요를 뜻하고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계속해서 심판 얘기를 하시다가 또 당신의 백성에게는 또 풍요를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만질 때그 양심에 따라 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그 불쌍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갈가모르는 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는 문제로 소홀히 했던 영혼들에게 집중케 하시고 먹는 문제로 우리가 향해야 될 영혼들을 돌보기보다 정부 정책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갈까 모르는 영혼들 하나라도 바로 세우는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은 연약하고 그들의 모습이 아직은 전혀 주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들을 예배 장소로 인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이제 끝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육을 채우기보다 그의 나라와 당신의 찾는 영혼과 그의 일을 십자가를 구하는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이 교회가 당신이 찾으시는 영혼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